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를 알아보는 12시 정보 데이트. 오늘은 대한부인회와 쉬바가 함께 마련하는 메디케어 비용절약 세미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데이트에 대한부인의 소셜서비스 프로그램 담당 조선영 매니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일매일 이제 지역사회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소셜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봉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소셜서비스 프로그램 담당이라면 뭘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권한과 권리와 혜택이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일단 이런 이민사회에서는요. 더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건 저희가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혜택, 또 수입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다 다른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저희가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미국 생활하시고 미국에서 또 혜택도 많이 있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수도 많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적에 이제 조선영 매니저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대한부인의 소셜서비스 프로그램 조선영 매니저. 이 소셜서비스 해주는 분은 대한부인에도 또 있죠? 아, 그럼요. 네. 곳곳에 다 있어요? 예, 저뿐만이 아니라 페더러웨이 네. 사무실에서도 계시고요. 또 타코마에서도 또 여러 분이 계십니다. 조선영 매니저는 어디 계세요? 저는 리누드에 있고요. 리누드. 예, 제가 지금 현재로는 예, 현재까지는 제가 가장 좀 오래 그죠?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워싱턴주에서 소셜서비스 프로그램 담당자로 아마 가장 경력도 많으시고 가장 많이 아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번에 아주 특이한 세미나네요. 메디케어 비용 절약 세미나가 되겠는데 네. 이런 행사를 여는 목적이 뭔지 좀 궁금해지네요. 예. 그동안은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 메디케어를 갖게 되시는 65세 전후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메디케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제 알려드리고 네. 이제 간단한 그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본 메디케어는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고요.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메디케어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따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 아니면 앞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을 네. 위해서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메디케어를 갖고 계신 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모르고 계시는 부분도 많고요. 네. 꼭 알아두시면 좋은 그런 거를 이제 이 세미나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특히나 이제 오늘 방송 들으신 분은 꼭 들으십시오. 65세 이상 되시거나 장애인들은 꼭 들으십시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아마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65세 네. 아직 안 되신 분들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65세가 3개월 전부터 메디케어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메디케어를 준비하시려고 하시면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고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또 잘못 선택하셔서 또는 신청을 안 하셔서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능하시면 아무리 늦어도 63세부터는 메디케어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63세부터? 네. 미리 뭐 걱정을 해요, 미리부터? 네,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면 저도 이거 공부 다 하는데 꼬박 1년은 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메디케어 참 사실은 65세 넘어가시는 분들 또 장애인들 갖고 계시는데 좀 불편한 점도 있어요. 뭐 80%만 연방정부에서 해주고 예. 나머지는 뭐 내가 낸다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아주 막막한 경우가 있는데 직장도 안 가지신 분들은 특히나 그렇잖아요. 네. 네, 여러 가지 케이스에 이제 있는 분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또 이 세미나에 가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사 일시 장소부터 안내해 주세요. 여러분 달력에다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5월 27일
토요일이요? 네,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아, 네. 네. 오전 9시 토요일. 30분부터 지금 2시까지 네. 예, 시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네, 9시 30분에 오셔서 이제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그 강의는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아, 예.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요. 12시부터는 식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상담을 하시고 신청도 그 자리에 저희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세상에. 식사까지 제공하면서 네, 식사를 직접 또 개, 네. 개별로 또 서비스까지 해 주는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식사입니다. 아, 네. 아, 노인 어른들 또 노인 단체별로도 이날 행사는 꼭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5월 27일. 내일이 아니고요. 다음 주 토요일. 네. 5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네. 2시까지요? 네. 네, 2시까지 페드로이에 있는 코엠 홀입니다. 코엠 TV 공개 홀이 되겠죠. 네. 많이 오셔도 얼마든지 앉으실 수 있고 또 이날 점심까지 제공해드리고 세미나를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필요를 직접 개별로 처리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꼭 가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 저는 알지만 이 메디케어가 있다고 해서 뭐 병원에 무료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네. 이 행사는 그 대한부인회하고 쉬바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65세가 다가오는 분들 또는 이제 메디케어를 가졌는데 메디케어에 부담되는 비용 때문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 또는 65세가 안 되었어도요. 장애 연금을 2년 이상 받은 분들은 2년째 될 때 메디케어가 바로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이렇게 메디케어를 가졌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계셔야 되지만 80% 정도만 커버를 해주고 20%는 본인이 내야 되며 또 메디케어도 보험이기 때문에 예, 프리미엄을 내셔야 돼요. 네. 그렇죠. 어찌됐든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내가 부담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원 가기가 좀 네. 두렵다. 그렇죠. 왜냐하면 20%가 뭐 네. 100불이 될 수도 있고 10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좀 절약을 하시려고 참고 막 있으시거나 그렇죠. 또는 또 메디케어 보험비 때문에 매달 나가는 보험비가 100불 넘죠. 134불이에요. 와. 예전에 메디케어 되신 분들은 조금 더 적지만 새로 네. 메디케어 되신 분들은 134불씩 또 내셔야 되고 그것도 내고 네. 또 뭐 20% 내고 내야 되고 예, 그래서 지금 안 가시는 분,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또 정부에서 만든 게 어드밴티지 플랜들도 하셔서 코페이를 네. 내는데 사실 코페이라는 것은 의사를 만날 때 내는 코페이인 것 뿐이지 어드밴티지 플랜을 하셔도 어떤 검사라든가 병원의 입원 수술 뭐 이런 경우에는 2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어드밴티지 플랜이 있어도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6,700불 정도까지 내 주머니에서 20%씩 계속 내다가 네. 그 정도가 되면은 그 6,700불이 넘어가면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100%를 나머지를 커버해준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또 이제 특별한 내용 중 하나는요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아 나는 그 비용 그 혜택을 내가 들어보니까 한 1,000불 정도 혼자서 살 때 병원에 공짜로 가려면 한 1,000불 정도 이하로 벌어야 된다는데 나는 직장에서 벌써 1,500불을 버니까 나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하.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장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알고 네. 계신 분들이 극소수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 예. 그분들을 위한 또 아주 좋은 정보 들으시면 예. 아주 도움이 되는 왜냐하면 정보. 왜냐하면 직장 네. 65세가 되면은 아 내가 1,300불 벌기 때문에 차라리 1,000불까지만 벌어야지 그리고 일을 네. 줄이시거나 일부러 네, 일부러 돈 예, 수입을 일하고. 그만두시거나 일을 하시는 거 그만두시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 알고 계시니까 예, 오히려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셔서 여기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면 소셜 시큐리티에서 돈을 받으시는 분들이 일을 안 하시고 받으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적용 방법과 일을 하셔서 버시는 그 수입에 관해서는 네. 네, 완전히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꼭 오셔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다르군요. 완전히 다르 직장 나가고 네.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불리할 줄 아는데 직장 나가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됐는데 예, 미국의 예. 정책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을 하도록 많이 이제 격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부부가 계실 때도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65세가 됐는데 내 부인이 65세가 아직 안 되셨어요. 그런데 수입이 없어요. 그럴 때 적용 방법과 내 부인이 수입이 65세는 안 됐는데 수입이 있어요. 네. 그때 적용 방법은 또 완전히 달라요. 아하. 네. 여러분 오늘 다이얼 고정하시고 계속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세이빙이 되는 그런 또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은 네. 직장에서 나 혼자 수입이 있어요. 메디케어가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500불을 벌었습니다. 네. 그런데 내 부인은 수입이 65세 미만이면서 수입이 없는 경우 네. 또 어떤 분은 내가 수입이 2,000불이 있고 내 와이프가 부인이 수입이 한 500불이 있어요. 그러면 합계로 하면은 두 번째 경우가 훨씬 많은데도요. 네. 혜택은 두 번째 경우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적용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꼭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상담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렇겠네요. 어쨌든 이게 본인 부담 등을 없애는 프로그램에 뭐 그런 게 있는 건지 그런 프로그램이 신청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그런 프로그램을 일단은 설명을 들으시고요. 예, 저희들에게 오시면 저희가 이제 어떤 표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표를 보고 설명을 맞으실 것 같으면은 예, 신청을 해드리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걸 뭐 최저 소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저소득이라고 그러나? 네. 그 기준에 맞추려고 일부러 일을 들어오는 거. 그렇죠. 그거 안 좋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직장이 있을 경우에 혜택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혜택을 더 받는. 맞습니다. 더 받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 숫자적으로 보면은 네. 내가 더 많이 버는데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내 부인이 일부러 일을 안 하고 예, 왜냐면 혜택을 위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왜냐면 병원에 병원비를 도움을 받는 게 상당히 그렇죠. 크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으시고 저희와 먼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남편은 65세 이상 메디케어 멤버고 네. 직장 수입이 한 2,000불 돼요. 예. 부인은 65세가 아직 안 됐어요. 예, 예. 그럴 땐 또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요. 자, 수입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65세가 배우자가 안 됐잖아요. 이럴 경우는 한 식구 기준으로 봅니다. 그건 한 식구로. 그럼 한 식구 기준이라는 것은 수입 상한선도 훨씬 적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적게 벌어야 되고, 그리고 자산의 상한선도 더 적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2,000불 받으면 1,000불만 계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직장인은? 예, 이제 그런 계산법은 네, 네. 이제 행사에 오시면 저희가 하는데 예. 뭐 1,000불일지 1,500불일지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부인이 65세가 안 됐지만 일을 하셔요. 네. 수입이 예를 들어서 한 500불, 600불이라도 있다. 아니면 뭐 1,000불이라도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인이 수입이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두 식구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군요. 두 식구 기준과 한 식구 기준의 수입 상한선은 굉장히 틀려요. 만일 이제 남편도 65세 이상, 부인도 네.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네. 다 직장을 갖고 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두 개 합쳐갖고 네. 3,000불이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도 이제 두 식구 기준으로 하고요. 네. 또 직장 다니는 분의 그 적용 방법에 따라서 예, 계산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65세가 안 된 경우 또 이제 그럴 때는 조금씩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자, 그날 그러면 가셔서 네. 상황이 이제 여러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직접 현장에서 이제 세미나도 들으시고 네. 비용 조작 세미나 그리고 끝나고 나서 식사하신 다음에 또 개별 상담해서 신청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하는 기대가 되네요. 네, 이거. 어떤 분은 네. 그래서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리고 67세, 70 뭐 이렇게 되는 70세인데도 일을 하시는 분인데 네. 혜택을 못 받고 그냥 왜냐하면은 아파트 값을 내가 많이 아직은 이제 저소득 아파트가 안 나와서 그 아파트 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수입을 이만큼 합니다. 이만큼 있는데 아파트 값만 내고 나면은 또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남는 돈이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 수입이 많다고 해도 적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비를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게 된다면 네.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여간 네. 이번 그 메디케어 비용 절약 세미나는 이 메디케어 갖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일을 하시는 분도 꼭 참석하십시오. 일을 하시는 그렇죠. 분이 혜택이 더 크군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또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네. 또 어떤 혜택이 또 있냐면 보통 내 보험에서 약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네. 가끔씩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예, 이거는 이제 일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하여튼 보험이 있으신 분들 이 경우는 또 오바마 케어, 워싱턴 헬스 플랜 있으신 경우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내 보험에서 내 처방약을 커버를 안 해주는 경우들이 흔히들 있습니다. 요 사이. 네. 근데 이런 경우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요런 분만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분이 그날 이제 강사로 오셔요. 네. 예, 한국 분은 아닌데 저희가 통역이 있고요. 네. 예,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면 또 이제 이런 그런 게 내 약이 이제 커버가 안 될 경우에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또 스크린해서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죠. 처방약이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을 경우에 방법도 그날 가시면 네. 도움이 되는 방법, 정보를 직접 얻으실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5월 27일 아침 9시 30분 코엠홀. 이 지역에 상록회가 있는데 상록회 어르신들 많이 가시면 좋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아까 그 우리 조선영 매니저가 상록회 회장 그 전화번호를 찾으셨는데요. 저희들이 알려드린 전화번호가 틀립니다. 그래서 상록회 회장께서는 조선영 회장한테 좀 전화 매니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손님 한 분은요. 내 약을 커버를 받을 그동안은 먹었었는데 그 보험을 이렇게 내용 그러니까 작년엔 또 커버를 해줬는데 올해는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은 똑같은데도요. 네. 그래서 600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600불이 부담스럽잖아요. 한 달에 600불이니까 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에 연결을 해드려가지고 무상으로 1년 동안 받을 수 있었어요. 메디케어 갖고 계신 분 다 가시면 되겠네요. 많은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한부 인해가 또 이렇게 메디케어 가입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 썼는데 특히나 제가 인상적인 건 사기를 당한 분들 네, 사기를 맞아요. 안 당하게 예방시키는 방법 예, 예,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나 봐요. 그럼요. 지금 네. 아시는 그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의 메디케어 사기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또 다른 그 연설자가 오시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환자를 보호하는 것 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방 대비해야 되는지 또는 보험 사기에 어떤 것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건데 그렇군요. 환자 보호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 없는 그 검사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또 비용이 더 나타날 수도 있고 네. 또 거기에 따라서 다른 부작용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 데 대해서 주의해야 될 점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예.
이 시민권 신청자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다고 그러네요. 아, 이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요새 굉장히 시민권 신청이 많아져서요. 저희가 물론 이렇게 사무실마다 도와드리기는 하는데 그날 필요하신 분은 다 오시면 우리 전문가가 거기에 몇 명이 가가고죠. 그리고 이 시민권 부서에서는 뭐 특별히 이렇게 강의는 하지는 않지만 한쪽에 코너를 만들어서요. 네. 예, 필요하신 그 저기 정보들 아니면 궁금하신 내용에 답을 해드리는데요. 아. 예, 왜냐하면 요새 신청비가 725불이에요. 너무 비싸요. 네. 그래서 두 사람 신청하면 1500불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부담스러우신 분들 인컴 내가 수입이 적다. 정 한번 내가 좀 물어봐야겠다. 그러면 비용을 안 내실거나 또는 좀 절약해서 좀 이렇게 싸게 내실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그렇군요. 조언을 해드리고 도와드려요. 그 서류도. 이 문제로 좀 고민하시는 분들 그날 또 가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점심까지 드시면서 네. 여러분 개별 상담 받습니다. 또 영주권을 새로 신청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셔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런 것도 저희가 상담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네. 정말 그날은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이제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돼요? 궁금한 거 오늘 방송 들으시고 좀 알고 싶어서 전화하실 네. 분들 어디로 네. 전화 드릴까요? 네. 타코마 전화번호 253-536-3020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네. 네, 리누드는 425-742-6396에서 교환 2번 누르시면 되겠어요. 교환 2번. 네. 조선영 매니저가 직접 하시려면 리누드 하시는 게 좋네요. 네, 그런데 뭐 네. 여기 예, 어디든지 대한부인에 연락하시면 알려드리고요. 그렇군요. 아니면 뭐 그냥 바로 그날 5월 27일 토요일 날 그 코엠TV 공개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425-742-6396 425-742-6396 리누드 지역 북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전하셨어요. 교환 2번으로 하시면 조선영 매니저하고 연결이 되겠고 네. 남쪽 지역들은 253-536-3020 예, 미나 씨가 네. 전화를 받으실 네. 거예요. 네. 536-3020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점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미리 전화를 좀 주시면 예, 몇 분이 오시는지 예, 저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화 주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또 그날은 또 이게 American Heart Association 심장 학회에서 예, 또 같이 나와서 예, 오기 또 설명도 조금 해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심장 어르신들을 모시고 심장병에 대해서 또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음식 굉장히 좋은 음식 건강 음식을 대접하려고 그래요. 예. 완전 박람회네요. 네. 이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메디케어 비용 절약 세미나 다음 주 토요일 5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코엠홀에서 오후 2시까지 계속 있겠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또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세미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상록회 회원 회장님은 라디오 한국으로 전화 주세요. 전화번호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게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셨으니까 이 관심 있는 분에게 좀 한 말씀 하시고 끝내죠. 네. 말씀드렸듯이 65세 때 급하게 준비하시려고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혼돈 사항이라든가 불안함 이런 것이 같이 올 수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62세, 3세 또는 또 계속 일을 하시는 분 65세가 넘으셨더라도 네. 내가 일을 할 수 있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오셔서 미리 아이디어를 받으시면은 또 어느 정도로 내가 일할 수 있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모두 오시고 또 내 약이 내 보험에서 커버를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오셔서 미리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은요, 예, 우리 명함과 또 안내서를 저희가 한국말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받아가시면 아주 좋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메디케어 종합 박람회입니다. 메디케어 네. 비용 절약 세미나 여러분, 다음 주 27일 아침 9시 반 코엠홀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데이터 오늘은 대한부인회와 쉬바가 공동으로 펼치는 메디케어 정보 세미나, 비용절약 세미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한부인회 소셜 서비스 프로그램 담당 조선영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신설 프로 혼민정음쇼가 방송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